면제를 이렇게 깔고 또 이렇게 또 깔고 완전히 보온이 되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한쪽만 놔놓고 보온을 위해서 한쪽은 막아버렸습니다. 어차피 한쪽만 놔니까요. 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을 이렇게 쳐서 벽도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보온재를 넣을 겁니다. 여기다가 맨 처음에 놀로 감아져 있는 반사 테이프 단열재를 밑에다 이렇게 깔고요. 그 다음에는 인슐레이트 단열재를 또 속으로 넣습니다. 그 다음에 OBS 합판 18D를 이렇게 위에다 깔았습니다. 그리고 또 위에다가 건식 전기 온수 보일러를 깔 건데요. 현재는 지금 이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었고요. 또 이곳에는 또 공간이 있어서 여기 신발장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. 그리고 이곳은 또 열풍이 심하니까 안에다가 열고 닫고 하는 문을 하나 더 달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열풍이 없이 아주 이게 굉장히 헌 컨테이너를 갖다가 안에를 이제 저희 아저씨하고 저하고 방으로 이런 방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는데요.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만 해놔도 안에가 굉장히 훈훈하게 좋습니다. 이렇게 그냥 선수 만들어보는 것도 참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도구가 있으니까 이런 기계도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또 나무 같은 것도 막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. 재료만 있으면 이렇게 공구는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
천장하고 벽을 전체적으로 보온 필름을 넣고 인슐레이션 또 보온재를 이렇게 또 한 겹 더 하고 이렇게 사판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. 사방을 바닥이고 천장이고 다 한 번씩 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. 여기 문틀은 바람이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올까봐 여기다 띠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댔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네 군데를 띠를 둘렀습니다. 이런 걸로 보온 필름으로 이렇게 테이프 붙여주시면 참 붙이기가 참 좋은데요. 그런 다음에 이걸 띠를 붙였잖아요. 그런 다음에 이걸 또 보온 필름 한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양질 해가지고 바람이 아예 차단되게 이렇게 보온재를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